성탄을 맞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시골에 딱히 재미있는 놀이도 없고 뭐 맛있는 음식도 없는 그 시절에 성탄절이 되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떡국 먹는 시간이었어요. 선물 받고 더 재밌는 건 성탄 준비하는 시간인데 율동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연극도 하는 그 과정에 한 달여간 매일 교회 가서 연습하곤 했습니다. 제일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 새벽송 도는 거예요. 천사들로 가장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새벽에 이렇게 알리는 걸 새벽송이라고 가르침을 받아서 무척이나 천사처럼 걷는다고 조용조용 고양이 발걸음으로 집 앞에 들어갑니다. 요즘 도시교회는 그게 이제 없어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새벽 한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용조용 가서 이렇게 집 앞에 딱 서서 제일 먼저 부르는 찬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고요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 1절 부르고 나면 문이 열려야 돼요. 왜냐 문이 안 열리면 안 돼요. 기다리는 게 까자 봉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망태 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한 망태 과자 들면 얼마나 부자가 된 느낌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피곤하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러가지고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막 세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막 주님이 오심이 기뻐서가 아니고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자 봉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자 봉지 넣어주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막 하고 또 다른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한 기쁨은 없고 과자 모으는 기쁨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허전한 날이 언제냐면 딱 성탄절이에요. 왜냐하면 성탄 이브 날 행사도 끝나고 세배성도 다 끝나고 이제 성탄절 되면 성탄 축하 예배 마음 딱 드리고 헤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매일 성탄 이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성탄절이 탁 되면 너무 쓸쓸했어요. 왜 그렇게 쓸쓸한지 몰랐어요. 과자 주는 사람도 없고 노래할 시간도 지나갔고 성탄 파티도 다 끝났어요. 파티장에 불 꺼진 그 공간처럼 휑한 느낌을 느끼곤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탄절은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더 좋아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착한 일 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 준다고. 그래가지고 애써 착한 척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 잘하고 그랬더니 진짜 일어났더니 양말에 선물이 있어요. 나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선생님들의 부탁을 받았어. 어머님이 너가 넣은 거더라고. 어머니도 시침을 딱 대면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겠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인 줄.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보다 더 환영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산타입니다. 그 산타가 누구냐? 그 교회 집사야. 변장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화형식을 하더라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세워놓고 불태워버려요. 극단적이긴 합니다만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성탄은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논리는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만은 예수님을 가로막는 장애가 산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가자봉지 하나 던져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관심을 쏟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쓸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근데 왜 성탄절이 쓸쓸할까요?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1775년 어느 날 미국의 볼티모어라는 조그마한 도시의 호텔 하나에 아주 농부의 옷을 입은 허술한 옷을 입고 찾아온 투색객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제법 이 도시에는 제일 크고 소문난 호텔이기에 남루한 농부의 옷을 입고 온 이 사람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이 호텔은 고급 손님들만 오는 곳이니 저쪽 가면 허술한 호텔이 있다고, 상급짜리 호텔이 있다고 가서 거기서 자라고 그냥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호텔에서 나와서 한참 걸어서 이렇게 저 멀리 있는 호스름한 여관 같은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 하니까 그 호텔에 전갈이 왔어요. 잠시 전에 당신 호텔에 투숙하러 남루한 농부의 옷을 입고 간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토마스 제퍼슨 부대통령이라는 전갈이 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호텔 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을 배척한 매니저가 그분이 간 호텔로 뛰어가서 다시 제가 죄송한데 다시 우리 호텔에 오셔서 주무시라고. 그때 그 제퍼슨 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의 옷을 입고 온 사람을 배척한 호텔은 미국의 부대통령도 채울 수 없는 호텔입니다 하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땅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를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 되면 교회는 분주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를 거부하는 공산권 나라에도 갔는데도 성탄 추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술집은 왜 성탄 추리를 합니까? 백화점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추리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추리를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하지만 만약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쓸쓸한 성탄절이에요. 우리 교회 다닌 지 30년을 지냈다면 30번을 성탄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과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느꼈던가? 아니면 행사하느라고 바쁘고 성탄절이 지나고 성탄절 아침 성탄 예배가 되면 쓸쓸하게 지친 몸으로 허전한 가슴으로 예배 드리고 집에 흩어졌던 그런 쓸쓸한 성탄절을 얼마나 보냈던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탄절을 최고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탄절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들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막상 그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근데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영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됐을 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모신 그 기쁨,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한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삶의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질병과 두려움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던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염려에서 해방되고 죄악에서 해방되고 막연한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그 삶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의 기쁨에 취하여 주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침에 제가 차를 모고 집에서 교회를 오는 시간에 저 웰카운티 입구에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확 드느냐면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령을 거부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한때 그걸 몰라서 성령을 너무 거부하며 살은 적이 많습니다. 나와 맞지 않다고, 이상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만하다고 여러 이유를 대서 성령을 거부하며 몸뚱아리만 교회에 나오고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측근에 두고 맞이할 기회를 상실한 이유들을 내가 설명을 하게. 첫째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 시절에 탄생하셨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47년경에 로마의 시저 황제에 의하여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유대 나라를 총독으로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유대를 다스리다가 이 로마의 황제가 헤롯 왕을 분봉왕, 즉 로마가 임명한 왕으로 유대 땅을 BC 40년경부터 다스렸습니다. 그러자 그 왕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정말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로마를 등을 업고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대법원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권력자가 거기 모였는데 공회원들을 300명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라고 하면 종교 최상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300명을 처단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처단하는 모습을 바라본 장모와 아들을 자기 뜻에 반한다고 또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정말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여버렸던 사악한 왕이었고 이로 말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추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1절 2절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페르시아, 저 동방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에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이 특별한 별 하나가 떠올라 큰 별을 보다가 아 이거 필시 왕이 태어나는 징조라고 생각하여 유대 땅으로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 왕이니까 유대 왕궁에서 태어나겠다고 생각하여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왕이 태어날 사람들을 맞이하여 왔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왔느냐고 묻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듣고 헤롯 왕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찾으면, 그 왕을 찾으면 나한테도 말해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헤롯은 어떤 일을 벌이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뭘 했느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박사들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의 권력과 근자의 위험을 받을까봐 두 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헤롯 왕이 예수님 때 몇 살쯤 되었을까를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강 생각해 보니까 그가 하므리빵이 왕이 돼도 30세 넘었을 것 같아요. 30이 넘어서 40년이 지났으니까 70살, 40세의 왕이 됐으면 빨리 돼도 40세면 80살이야.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자기의 그 예수님이 어린 아이가 일어나 왕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자기는 벌써 죽고 말아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노예 딱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죽이자고 유대 땅의 두 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칼로 목 베어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 권력, 자기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이신 성령을 거부할까요? 왜 마음에 받아들이 교회까지 나와요. 성경 공부 잘합니다. 직분 감당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인생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내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Lordship이라고 하는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나와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수록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내가 주인이라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의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쫙 깨고 있었어요. 헤롯 왕이 박사들이 오지 않음을 보고 그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딱 물었습니다. 4절 5절합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낫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미가서에 있는 구약 성경을 이 대지장들과 서기관들이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딱 이렇게 하기는 거예요. 조금도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밥을 먹고 예수님을 가르쳐 권력을 얻고 예수님을 가르쳐 가정을 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 명예와 권세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갈 때,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예수님이 오셨다. 백성들이 일어나라, 메시아가 오셨다 외치며 사람들을 몰고 가 예수 앞에 머리를 꿇게 엎드리게 머리를 숙이게 만들 엎드려 경배하게 만들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 지금의 말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말이야. 단 한 명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거리가 뭐 천리나 이 천리가 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8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2시간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려왔다고 말하며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고 말하며 그분이 오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가르쳤던 그들이 실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가지 않았다. 왜 이럴까요? 이거는 현대인들의 모습으로 비교해 보면 머리로 성경을 알고 종교 지식은 가득 차 있고 그것으로 교만 떨고 그것으로 목사되고 장로되고 근사되고 집사됐는데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까닭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자신들의 이 어두운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종교를 앞세워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나가며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이 어두운 마음이 들킬까봐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단자로 삼아버리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 교회 잘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매주 주일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언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 본 적이 있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써 본 적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끄신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아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이번 이 성탄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만한 빗장을 풀기를 원하고 아멘. 여러분의 지식으로 가득 차있는 종교의 지식을 불태워버리기를 원하고 가슴으로 인격이신 성령님을 모셔드림으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그 영광과 기쁨 환희를 맛보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의 사람은 여관집 주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자기들이 다스리는 여러 나라들의 백성들의 수와 이름들 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고향을 찾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요즘처럼 차가 없는 시절이라 한 달 두 달 걸어가다 보니까 군데군데 있는 여관집이 완전히 호황을 맞은 거예요. 그야말로 특수를 맞은 거예요. 제가요 잠시 뉴스를 보다가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호텔값이 50배로 올랐다는 소리를 듣고 그게 맞는지 내가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이거 망했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도 그런 악독한 업주들이 있어요. 뭐 한 개 공한 개 더 붙인지 모르지만 너무 놀라지 마셔요.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람들이 막 길을 가다가 심을 얻기 위해 여관방으로 몰려드는데 여관집 주인은 그때가 특수니까 막 웃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루한 옷을 입고 여관방에 가서 방 한 칸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 더 내놔라고 돈 더 줄 돈 없다고 하니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만삭이 되어 통증을 느끼고 있는 이 사람을 임두급을 쓰고는 길바닥에 내몰 수가 없으니까 마구간을 내줬어요. 왜 그러느냐 돈 더 많이 벌라고
여러분 마구간이라고 했자 해봤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요즘 우리나라는 이게 겨울이 있습니까? 마구간도 보온도 되고 이릅니다. 그런데 그 유대 땅의 마구간은 덥지 않, 춥지 않으니까 그냥 짐승들이 들어올 수 없는 막대기 몇 개 꽂아놓고 그냥 지붕만 그냥 나뭇가지 같은 거 덮어 놓는 게 마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대와 같은 거 행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진짜 마리아는 착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에게 바가지 긁었다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상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여인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호텔도 못 들어가고 여관도 못 들어가고 마구간에서 그 짐승들한테 똥구더기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놀 곳이 없어서 여물통이라는 것을 꾸준물 더러운 여물통이 얼마나 더러운데 거기에다가 마리아가 쓰고 있는 이 수건을 펴서 덮고 거기 예수님을 이렇게 누이셨다 이 말이에요. 뭐 강부에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아름답게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추한 짐승의 집에서 아기를 낳았으면 그 남자는 평생 죽었어. 기분만 나쁘면 그 말 끄집어내가지고 달달달 볶아가지고 머리 다 찢었고 평생 노예로 살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아멘합시다. 슬픔에 잠긴 남자들이요 마리아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왜 여관방 주인은 주님께 방한칸 내드리지 못했을까요? 만약 그분이 방한칸 내어줬으면 이 세상의 메시아에게 드린 방이잖아. 근데 돈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께 방한칸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돈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며 돈을 사랑하는 순간 맹문의 영에 딱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인격도 없고 사람이 안 보여요. 돈이면 양심도 팔고 무슨 짓도 하는 거예요. 그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그 돈이 그 영혼을 삼켜버리고 정말 천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랑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할까요? 돈 믿고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인은 돈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은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금과 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돈이 쉽게 와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돈 따라가면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고 돈 의지하는 마음 버리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제 제가 기쁘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선민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일명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전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출발 지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이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500, 먼 곳은 2,500km 정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2,500km를 낙타 타고 걸어서 오려면 세 달 내지 넉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죽음을 각오로 하고 가야 할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 떼악볕 아래서 그 사막을 걷는다는 것은 이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예수님 그들이 다 별을 보고 왕으로 태어나신이라는 사실을 안 그들은 길을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그리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근데 이건 교리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들이 준비한 선물을 보면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금을 예비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는 대제사장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유향을 준비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아사셀 어린 양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모략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물 속에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구세주라를, 여러분 다 내포하고 있는 선물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부족하여 다 전하지 못하는 말씀의 의미까지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사 성탄에 참된 의미가 믿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그 기쁨과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니 가슴으로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쓸쓸할 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1년 중에 가장 술이 많이 팔리는 날이 성탄절이랍니다. 1년 중에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날이 성탄절이고, 이건요 가장 추악한 통계가 가장 올라가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화려한 불빛만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인간들의 축제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나서서 행사 위주로 가지 말고 예수님 영접하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 추리를 하고 장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라고 외치는 건 매우 좋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그 어떤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행복하고, 그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마음이 평안하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이 증거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아지 없는 외양간의 쓸쓸함, 포도 접들의 포도주 없는 배고픔, 그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배고프고 쓸쓸한 날이 언젠 줄 아십니까?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에요. 이제 우리 마음 열어 축제에 취해 있지 말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하여 이번 성탄절 사람들이 만드는 장식과 화려한 불빛 아래 잠시 나의 외로움을 망각하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그 쓸쓸했던 시간들이 사라지고 행복한 기쁨의 날들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그분이 잠시 왔다 가실 뿐이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오셨으니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외로움 없는 삶, 두려움 없는 삶, 쓸쓸함 없는 삶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손짓의 날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